반갑습니다, 형님. 식사를 하셨습니까, 형님? 세라토 DJ 디스플레이 모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, 형님. 연결하신 기계의 채널 수에 따라서 데크 모드의 숫자가 보이실 겁니다, 형님. 그 위에 드롭다운 디스플레이 모드 옆에 숫자 보이시지, 형님? 2데크 모드는 두 개의 버추얼 데크만 화면을 표시하는데, 형님. 4개짜리 기계에서는 기계 1, 2번 데크를 사용하시면 됩니다, 형님. 4데크 모드는 4개의 버추얼 데크가 표시되고요, 형님. 활성화된 데크에는 푸른 테두리가 표시됩니다, 형님. 형님, 형님, 제 이장입니다, 형님. 좌측 상단에 붙어있는 드롭다운 메뉴의 디스플레이 모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, 형님. 총 4개의 디스플레이 모드가 있는데, 형님. 세로형, 가로형, 쭉 늘어뜨린 형, 나와바리형 요렇게 있습니다, 형님. 세로형의 버티컬 방식은 좌우측에 각각 버추얼 데크가 있고 중간에 세로 웨이브폼이 표시됩니다, 형님. 가로형인 호리전털 방식은 웨이브폼이 가로로 표시됩니다, 형님. BGM이 참 신나시지, 형님. 길게 늘라놓은 익스텐디드 방식은 버추얼 데크가 상단에 이빨이 차고 바로 그 아래 웨이브폼이 가로로 길다랗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, 형님. 나와바리 방식은 나와바리 구역을 막 억수로 크게 보여줍니다. 근데 버추얼 데크와 웨이브폼은 좀 줄어드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, 형님? 스페이스 바를 눌러서 이전에 선택한 모드하고 라이브러리 모드를 번갈아가면서 볼 수도 있습니다, 형님. 옵션을 한꺼번에 많이 적용하면 화면으로 표시할 공간이 모자랄 때가 있습니다, 형님. 그래도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, 형님. SP6하고 FX를 사용할 때는 막 지가 알아서 변경대가 표시됩니다, 형님. 삼장입니다, 형님. 음악 파일이 쭉 나와있는 나와바리 창은 두 가지 모드로 선택 가능합니다, 형님. 심플 리스트 모드는 한 줄로 파일이 표시가 되고 파일의 세부 정보를 세로로 구분 표시해서 나와바리 관리가 가능합니다, 형님. 이제 편하게 나와바리를 관리하실 수 있을 겁니다, 형님. 앨범 모드는 앨범 컵 아트를 보여주고 간략한 파일의 정보를 표시를 해줍니다, 형님. 수고하셨습니다, 형님. 서른부입니다, 형님. 힘들게 힘들다만 재밌다.